지난 11월 18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뜻밖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민식이법이 회자된 그날은 두 달 전 하늘로 간 민식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민식이의 엄마 아빠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민식이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 애들 사진 안고 있으면서 누가 그렇게 촬영하고 싶어요? 비난받을 거 감수하고 저희가 한 번이라도 TV에 얼굴이 나가고 언론에 내비춰져야 아이들 그 다섯 명에도 구할 수 있어요. 법안을 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않는 부모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회가 우리한테는 솔직히 되게 소중한 기회인데 어차피 이 기회를 다들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만약에 태원애가 되면 태원애 법을 다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태원애 것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애들 것만 언급하시고 똑같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저희는 다 연관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제 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 신청서를 낸 것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안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어떻게든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 대화에 우리가 참석해서 꼭 발언을 해야지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선 나갔거든요. 저희는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혜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국민과의 대화 방송 이틀 후 국회가 달라졌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민식이법을 올려 우선 처리했습니다. 민식이법만? 지금 도로교통법 회의는 끝났어요. 지방대로 넘어갔대요. 벌써 끝났어요. 민식이법이 한 10분도 안 됐는데. 하지마자 그냥 했나? 민식이법만 어제 끝났잖아요. 도로교통법이 끝나고 이걸 그 다음에 지방대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민식이법만? 네. 한 10분밖에 안 걸릴 건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비공개로 하는 것도 웃기고 싶고 대통령님이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딱 달랑 해놓은 거예요. 결국에 보면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 민식이법이 10분 만에 통과된 것은 놀랍고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아 속상한 부모들입니다. 거의 관심 없었고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나 아니면 그냥 전화 다 꺼놓고 그랬는데 국민과의 대화 딱 하면서 대통령이 민식이법과 아이들 어린이 생명안전법 그걸 딱 워딩으로 딱 짚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뉴스 속보 같은 걸로 스쿨존 지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엄청 압박을 느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하준이 엄마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아들 좀 놔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진짜 간단한 법안이에요. 사고 나고 저희 지금 2년 됐고요. 그간 국민청원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대통령한테 편지 썼었고, 회의 열 때마다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썼었고. 하준이는 놀이공원의 경사진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주차장 내 안전장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담은 하준이법. 그런데 왜 이런 법들은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이었을까? 대선과 관련된 지역구 활동, 지역구 법안 안 챙길 수 없고 그럼 당연히
조금 더 누가 대놓고 압박하지 않거나 자기 표와 직결되지 않은 거는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신경 쓰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표가 안 돼서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제가 앞당겨가지고 앞당겨서 해서 뒤에 뭐 밀리면은 못할 것 같아서 그 안건을 좀 앞으로 당겨서 네, 좀 법안을 했습니다. 법안을 당겨서 먼저 처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냥 이제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법사위 잡아달라고 해야죠. 일단 찾아가서 아, 끝났어. 아까 표현 하지만 아직 태호 유치한 입법은 법안 소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경찰청장, 관계부처 차관들이 대거 참석해 예산 문제와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안위 법안을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회의원법, 국회의원법, 태호 유치한입법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28일 지금 법안소위가 그 제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저쪽이 확신. 아니, 저쪽에서 답을 안 줍니다. 제가 저 법안소위에 들어가는데 한국당 의원님들한테 법안소위 28일로 잡힌 거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회의를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법안소위 신청상 우리만 단독으로 의사 정석수가 돼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들에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부탁하는 여당 의원. 법안소위 일정 잡는 일조차 부모들이 나서야 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혜인이 부모고요. 이쪽은 태호 부모님이세요. 저희 28일 날 법안소위 열릴 수 있도록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오랫동안 법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네.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네. 저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0개까지 해서 너무 풍부합니다. 네, 꼭 끝까지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어머니. 네, 저희 혜인이.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도 꼭 갖다주세요. 여야 원내대표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당초 28일이 법안소위 열기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약속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뭐 그 황 대표님 단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이 미루자고 그러는데 회의를 해야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의사 일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식적인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타들어가는 부모들 앞에 법안 소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제발 좀 제발 소위 열어주세요. 제발 아이들 내놔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물에 빠지는데 지금 소년이도 떠올랐어요. 아유, 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걱정만 해주세요. 아니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발요.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열어주세요. 민식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뭐 그래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지켰다 해서 네, 여러 소위 좀 열어주세요. 네, 조금 열어주십시오. 네, 소위 열릴 수 있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일 법안소에 한다고.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찬이법과 혜인이법의 법안 소위 일정이 잡혔습니다. 혜인이법이 처음 발의된 지 꼭 3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